이 현장은 2층에 구조보강을 실시해 주었습니다. 이미 1층에 다른 업체에서 구조보강을 하고 간 현장이었지만 2층 슬랍과 살짝 내려앉아 있어서 구조보강을 진행해 준 현장입니다. 평상시 저희가 진행한 현장보다는 다소 간단한 현장이었습니다. 이번 현장에서 사용한 LC빔의 사이즈는 125에 125 사이즈입니다. 가장 먼저 실시해 준 작업은 LC빔을 규격에 맞게 재단해 주는 작업이었습니다. 재단을 할 때는 산소 절단기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재단된 LC빔을 가장 먼저 하리보 부분에 보강해 주었습니다. 하리보에 작업을 진행해 주면서 슬라브가 살짝 내려앉은 만큼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유압잡기를 사용하여 슬라브를 들어줍니다. 다음으로는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서 기둥을 시공해 줍니다. 기둥이 시공되고 나면 기둥 부분을 고정시키기 위해 앙카와 볼트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구멍을 만들어주고 나면 앙카와 볼트를 넣어줍니다. 그 후 용접을 해주고 유압잡기를 제거해주면 현장이 전부 다 마무리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현장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현장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